도시의 밤은 불야성입니다. 네온사인 간판으로 가득한 유흥가. 도심을 벗어난 외곽도 불빛은 가득합니다. 다리를 형형색색 꾸민 조명은 강을 강하게 내리비춥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제학술지에서 꼽힌 대표적인 빛공해 국가. 밤하늘의 별을 보기 힘들게 만들고 농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주는 비투과. 야간 운전 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잠 못 들게 하는 눈부심, 빛 뭉침 현상은 대표적인 빛공해 부작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장,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내분비계 질환 같은 경우들도 이제 어떤 리듬의 어떤 밀림 또는 깨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명의 밝기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빛공해 방지법이 지난 2013년 제정됐지만 아직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충북. 법 제정 5년 만에 도내 11개 시군의 200곳에서 빛공해를 진단하는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림축산업의 영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체 관측에 미치는 영향. 이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지와 생산 녹지, 주거지, 상업지에 따라 조명 밝기를 제한하는 관리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도 단위 지방 행정부에서는 좀 늦어진 편이지만은 그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을 환경부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민원은 5년 전 700여 건에서 지난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빛공해는 어떤 수준에 이를지 그 결과와 대책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